찹쌀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 찬용 전순이 1460년이고요. 찹쌀즙, 다른 말로 나미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이질을 앓은 후에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하려면 찹쌀 두 옵에 물 한 잔 반을 넣고 갈아 짜서 즙을 낸 다음 공복에 한꺼번에 복용한다. 이렇게 네,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찹쌀 두 옵에 물 1.5잔을 넣고 갈아 짜서 즙을 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